연말을 맞아 은행권이 대대적인 인사,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주요 금융지주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퇴진하면서 어느 때보다 인사폭이 클 전망입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내년 금융지주 전환을 준비하는 수협은행은 조직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웰컴 캐피탈의 인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본 비율 등을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수석 부행장을 연임시키면서도 영업그룹 부행장 3명 중 2명을 교체했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과감히 철폐하고 업무 프로세스, 인사, 조직 문화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은행으로, 새로운 수협은행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올해 은행권 인사 키워드는 안정 속 세대 교체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곳은 리딩 금융그룹인 KB금융입니다. 1966년생으로 세대 교체 선두 주자인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일단 연임했습니다. 국민은행이 리딩뱅크 지위를 수성하며 이재근 행장의 연임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때 차기 금융지주 회장감으로도 각광받았던 박정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은 사모펀드 부실 판매 사태 여파로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박정림 부문장이 KB증권 사장을 겸하고 있었던 만큼 교체 수순이 불가피한 걸로 보입니다. KB증권 외에도 KB금융지주 11개 계열사 중 9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임기가 끝납니다. 새로 취임한 양종희 KB금융회장은 세대교체 인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장직을 놓고 경쟁한 허인 이동철 부회장이 모두 전격 퇴진해 쇄신 인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계열사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지,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측면에서 적극 발굴할 예정이고요. 올해 3월 취임한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도 이번 인사가 직접 단행하는 실질적인 첫 인사입니다. 진 회장은 최근 신한 AI 등 계열사를 청산하며 조직 수술에 착수해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